지금 내가 뜯어도 될 것 같은데. 내가 뜯어주는데 의미를 두네. 아 이거 이수 생일 선물. 괜찮지? 고맙다. 너무 행복하고. 진짜? 너무 행복하고. 하나 더 줄 수 있어. 너무 감사해. 이거 강아지. 나 너무 강아지 키우고 싶다. 어 최고야. 몇 마리 줄 거야? 어머 어머 진짜예요. 톡톡이네요. 손 해봐. 손. 저기 손 해봐. 손 해주세요. 아 주인 바라기구나. 긴장했어 지금. 이때 한 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예요? 우리 전참치 나갈 거예요. 네, 나가고 싶대요, 오빠가. 우리 오빠 데뷔할 거예요. 이러지 마세요. 해방촌입니다. 여러분, 해방촌이 왜 해방촌인 줄 아세요? 해방 후에 외국에서 돌아온 사람들, 종교 탄압을 피해서 국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임시 거처지요. 근데 이게 해방 후에 생긴 동네라서 해방촌. 와요. 끼지 마요. 제가 등산을 즐기는 이유지요. 아, 안 껴요. 야경은 아니지만 전경이라 해야 되나요? 그거 그대로. 미니집으로요? 어. 뭐라고 적은 거야? 킹과 제너럴 엠프서러를 마주치는 아 이거 제주도 스쿠터 타는 우연이잖아. 귀여워. 세상에 카메라 가져야겠다. 세상에나. 오 잠깐만. 괜찮겠지? 카메라를 찍었습니다. 응. 네. 그냥 갑시다. 감사. 지나서 감사합니다. 진짜 다시 올까요? 왜냐면 나 모의고사도 풀어야 되고, 어? 그거 포토북이라 해야 되나? 메시지북도 봐야 되고 할 거 많아. 선물한 사람도 센스 있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도 센스 있고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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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. 사랑해. 사랑한다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. 사랑해 두면.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말이야. 이거 뭐야? 와, 뮤직뱅크다. 힝, 뭔가 있어. 맞아, 저.
하시기나 울었잖아요. 왜 그런 줄 알아요? 폭죽 소리 깜짝 놀라가지고. 바로 그건가 멘트. 그래가지고 보민이만 미쳤잖아. 아 귀여워. 사장에서 이런 걸 다 받아보는 날이 있었는데.